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론조사가 또 한 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안철수가 1위, 김기현이 2위가 되는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안철수가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N서치가 지난 27일에서 28일 전국의 103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440명 조사를 한 것입니다. 안철수 39.8 1위입니다. 2위는 김기현 36.5. 나경원의 불출마가 미친 영향입니다. 이게 한 달 전과 비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 전과 비교를 해서 안철수는 20%포인트 올랐고 김기현은 13%포인트 올랐습니다. 한 달 전에 이미 김기현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RN서치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경원의 지지율이 김기현 안철수로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일찍부터 김기현으로 좀 옮겨졌다. 한 달 전과 비교해서는 안철수로 좀 더 많이 옮겨졌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3위 한교안 7.2%인데 한 달 전과 비교해서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4위는 조경태 3.4%입니다. 이 지금 제가 4위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컷오프가 아마 곧 결정이 될 텐데 2일부터 이제 후보 등록을 받게 되면 컷오프가 내일 모레 안으로는 결정이 될 겁니다. 아마 4명 정도로 컷오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유승민이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은 예측이 되기 때문에 4위까지를 자르게 되면 황교안, 조경태까지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컷오프도 중요한 것이 이 과반을 넘기는 결선 투표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안철수가 어쨌든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위도 차지를 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전당대회는 당권은 굉장히 예민하죠.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이 공천이 걸려있기 때문에 많은 뭐 현역 의원들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어서 어느 한쪽으로 줄을 서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안철수로서는 굉장히 힘이 나는 이런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유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층은 여전히 김기현이 많을 것이다. 당선 가능성 이런 부분은 김기현이 훨씬 높을 것이다. 양자 대결을 해서는 또 김기현이 앞선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은 김기현과 안철수의 양강 대결이다.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제 구도 싸움은 양강 대결로 굳어졌다. 안철수도 계속 친윤, 윤석열 정부 성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친윤, 반윤 이런 대결로는 가지 않는다. 그렇게 흐르지는 않는다. 그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당내의 비윤, 반윤 이 세력이 그러니까 뭐 꼭 집어 말씀을 드리면 유승민, 이준석 이 세력이 안철수 지지를 할 텐데 공개적으로 연대를 하고 안철수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 연대하지 않고 지지가 흘러가는 이런 모양새로 두느냐라는 게 관건입니다. 이게 지금 안철수 캠프에서도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과 유승민과 공개적으로 연대를 하게 되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서 모두 지금 반대를 할 것이다. 외면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안철수로서는 고민일 겁니다. 공개적으로 연대를 하지 않으면 유승민이나 이준석의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올 것이냐. 또 이 부분도 점검, 계산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안철수가 공개적으로 이준석을 만나기도 했고 김종인을 만나기도 했지만 공개적으로 연대하지는 않는 모양새,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전체 분위기 흐름상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김기현, 안철수 날선 공방전을 주고받았습니다. 핵심은 안철수는 대권주자다. 그러니까 공천을 자기 사람 심기를 할 것이다 라고 공격을 합니다. 안철수는 자신은 대선주자이긴 하지만 개파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공정하게 할 수 있다. 뭐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현에 대해서는 이제 안철수가 조직을 동원하고 있다. 구태의연한 방식이다 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 김기현으로서는 당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뭐 이게 전당대회 의미 아니냐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김기현은 인지도 부분 또 자신의 정치력 부분을 보여줘야 될 그런 숙제가 있고 안철수는
역시 이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고정 지지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마지막 뒷심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언제나 듣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고정 지지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또 비윤 반윤 세력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앞으로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치열하게 양자 대결이 되면서 굉장히 전당대회가 그래도 뭐 나경원이 빠지면 흥행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양자 대결로 치열해지면 흥행도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보이고 컷오프가 중요해지는 것은 이제 황교안도 지지율이 내리고 있고 조경태는 지지율이 좀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결선 투표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황교안도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달 전에는 이 여론조사 RN서치로는 12.2%였는데 이번에는 크게 하락을 했다. 7.2%다. 하락을 하긴 했지만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생일상을 차린다. 황교안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그 사저, 대구 달성이죠. 그 길을 가서 그 앞에서 뭐 2월 2일입니다. 70세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생일상을 차리겠다. 뭐 생일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뭐 그것도 또 좋은 기획이긴 할 겁니다. 한뭐 이벤트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굳이 끌어올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황교안은 또전 당대표까지 지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보다는 다른 김기현과 안철수의 이 대립구도에서 좀 어른스러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니냐.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김기현이 뭐 부산에 가서 가덕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한다도 뜬금없고 안철수가 뭐 느닷없이 다 떨어진 양말을 보여주는 것도 좀 경우에 맞지 않는 것 같고 황교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생일상을 차려준다고 사저까지 가는 것은 뭐 별로 그게 크게 글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서가 있고 또 지지층이 있죠.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황교안에게 지지율이 몰린다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기타 후보 4.2%, 적합한 후보 없다. 4.2%입니다. 거의 지금 지지하는 이 후보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격 레이스에 들어가기 전인데. 그렇지만 이거 좀 많이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나경원 지지층이 30%가 넘는 나경원 지지층이 안철수 김기현으로 이렇게 거의 뭐 절반 가까이 길게 보면 나뉘어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나경원을 지지했는데 지금 안철수 지지로 김기현 지지로 가 있는 거거든요. 이 안철수가 마음에 들어서 김기현이 마음에 들어서도 있겠지만 김기현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정부 성공,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윤핵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안철수 이렇게 되어 있는 구도가 있다. 이게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 토론회를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모두 지지 후보를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움직임이 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대목입니다. 엎치락뒤치락. 안철수가 1위도 한번 했고, 김기현도 1위를 한번 했고, 갈수록 이제 경쟁은 치열해집니다. 때로는 비난도, 때로는 합리적인 비판도 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그래야 흥행도 되고 또 당원들이 보기에 뭐 구도싸움이 어떻게 됐든 이제 본격 레이스에 들어가면 개인 개인의 정치력도 봐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는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당원들 앞에서 선명하게 또 국민들 앞에서도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흥행도 마찬가지로 격렬하게 붙어야 일단 흥행이 되는 것이다. 김기현 안철수의 공방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또 재미있는 것이 그 최고위원을 뽑아야 합니다. 이 최고위원 경선에는 15명 정도가 지금까지는 출마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 여기에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 또 민영삼 씨죠. 민영삼 씨는 유튜브라기보다는 정당 활동을 오래 했으니까요. 민영삼, 그 따따붙다죠. 이 유튜브 가운데 제가 유튜브를 소위 보수 유튜브라고 하는 이 유튜브 몇 가지를 봅니다. 제 송은재 TV를 보는 분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로 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소개가 되기 때문에 이 구글에서 그걸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서 제 송은재 TV를 보시는 분들이 다른 유튜브는 다른 뉴스는 뭘 보느냐 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독을 해서 이 보고 있는데 가끔씩 봅니다. 보는데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 당원 투표를 하니까 유튜브가 이제는 전체적인 정보 흐름에서 대세가 되었죠. 이 대세가 되었는데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민영삼 씨를 제외하고는 정치를 직접 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이죠. 유튜브로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인데 최고위원 경선에서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겠지만 저도 참 궁금합니다. 또 정책적 비전을 어떤 비전을 제시하게 될지도 한번 지켜볼 대목이다. 유튜브가 굉장히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걸맞는 이런 비전, 이런 정치적인 경륜을 보여줄 수 있을지 참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독특한 어떤 분위기다, 흐름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그렇게 이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이 시장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폭발을 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오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정당 활동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이 민영삼 씨는 뭐 캠프에도 잠시 가담을 했었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도 정당 활동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느 정도의 역량을 보여줄까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유튜브는 워낙 바다 같은 것이어서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는 뭐 언론, 기존 언론 스타일도 있고 또 오락 스타일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 것이니까 다양한 또 이번 전당대회의 볼거리다, 재미거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이 주말에 또 뭐 검찰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시간 끌기입니다. 제대로 검찰에 가서 제대로 진술도 하지 않으면서 검찰 조사를 자기가 가니까 구속영장을 칠 수는 없지 않느냐. 검찰 조사에 출석을 한다라고 해서 제대로 진술도 하지 않고 거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 뭐 구속영장을 친다 안 친다에 연관이 되는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출석을 하더라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다.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또 뭐 장외 투쟁에 나선다라고 하는데 자신들의 그 개딸들 지금 뭐 계속 집회를 가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 퇴진 이야기하는 그 부분으로는 더 이상 이제 여론의 흐름을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갈수록 양강 대결 김기현 안철수 대결이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게 되면 안철수 김기현에 대해서는 양강 대결 주인공들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비판할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비판을 하고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송은재 TV를 지켜봐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 가장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는 것이 총선을 이길 수 있는 길인가? 누가 가장 적임자인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